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 노지에 두둑을 크게 만들어서 심은 수국입니다. 이거는 2018년 가을에 심기 시작해서 2018년, 19년, 20년, 올해 3년째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교육하는 대로 하늘 봉우리 농법 이렇게 하고 두둑을 만들어서 뭐 수국뿐만 아니고 과일 나무들 그래 심으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저들은 이렇게 수국을 심었는데 이제는 수국이 제법 자라서 조금 어느 정도 예,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예, 오늘 수국 품종별로 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꽃이 핀 놈들은 먼저 수국 꽃이 핀 놈들은 이제 지금 상태가 아직도 색깔도 제대로 들지도 않았고 색깔이 좀 나쁜 놈도 있고. 뭐 이제 지금 편에 있는 것들은 좋고 그렇습니다. 요것은 저들이 2019년 봄에 심은 예, 봄셀이라 하는 예, 수국 나무 수국입니다. 여기 있는 수국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나무 수국입니다. 예, 전부 다 꽃이 크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 불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예, 꽃이 지주를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 봄셀입니다. 봄셀. 예, 이제 봄셀도 꽃이 이제 색깔이 좀 있으면 변하게 됩니다. 봄셀 이제 요 끝에 조금 더 이제 꽃이 피지 얼마 피기 시작한 예 피지 얼마 안 되는 거 매지컬 킬리만자로 예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 꽃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이 다 분지 가지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키울 수도 있고 아예 이 조경수 가로수처럼 한 나무를 한 개를 나무처럼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어 보시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한 건데 이제 요것은 이제 리틀 라임입니다. 라임 나이트를 외화 시켜가지고 좀 더 작게 만든 품종입니다. 리틀 라임. 요런 같은 경우는 큰 나무로 기르는 것보다는 뭐 화분 같은 데다 심어가지고, 화분에다 심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정원 같은 데 좀 낮게 키를 작게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임 나이트입니다. 라임 나이트. 네, 라임 나이트. 우리가 잘 아는 라임 나이트. 요 방금 보시는 거 레보나 하는 품종이고 여기는 이제 떡갈잎 수국입니다. 떡갈잎 수국 먼치킨. 이제 떡갈잎 수국은 꽃은 아주 세력이 좋고 관리가 잘 되면 꽃 색깔이 가을까지 이렇게 빨갛게 유지되는데 너무 조건이 좀 나쁘든지 하면 꽃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이제 단풍이 나중에 가서 아주 빨갛게 핍니다. 떡갈잎처럼 생겼습니다. 요 품종은 요 색깔이 변하는 요 품종은 둘리라 하는 품종인데 둘리 예, 중간에 한 개는 둘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둘리만 따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정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지컬 캔들 뭐 라임 라이트이 비슷합니다. 이건 바닐라 프레이저. 이 딸기색이 나는데 바닐라 콘 하듯이 바닐라 딸기색이 나기 위해 좀 빨갛게 물드는데 이거는 하얀색이 피다가 빨갛게 물이 듭니다. 예, 이게 라임 라이트. 예, 라임 라이트. 이것을 라임색이라 합니다. 또 리틀 라임처럼 키가 작은 이 보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보. 이것도 이제 정식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핀돌이라 해서
진핀도래를 합니다. 진핀도래 해서 이게 꽃이 전부 다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여기 하얗게 된 것은 전부 다, 예, 핑크레이디. 요, 지금 이제 있는 것은 요, 핑크레이디입니다. 핑크레이디. 예, 수분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 벌이 많이 왔습니다. 벌. 아마 밀원식물로도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국은 다년생이니까 이제 점점 크는 겁니다. 나무처럼 키워도 되는 겁니다. 캔들라이트 버린 캔들라이트. 캔들은 촛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캔들. 캔들라이트. 예,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원추형인데, 예, 이제 색깔이 빨갛게 예, 드는 예, 품종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것도 저것도 캔들라이트입니다. 색깔이 잘 드는 것 중에서 진핀돌, 이 꽃이 큰 것 중에서 진핀돌, 바닐라 브레이저, 썬데 브레이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잘 듭니다. 요거 썬데 브레이저, 이 썬데 브레이저입니다. 예, 바닐라 브레이저하고 썬데 브레이저는 사촌간이고, 예, 이 썬데 브레이저는 이렇게 물이 들었고, 예, 물이 들기 전에는 하얗습니다, 꽃이. 요거 지금 이제 바닐라 브레이저 두 개, 두 나무, 이제 색깔이 들기 시작하는데, 뭐 꽃이 상당히 큽니다. 요거는 이제 매지컬 파이어. 예, 매지컬. 매지컬은 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법 아니면 신기한 이렇게 매지컬 화이어 파이어 파이어 아니 불. 예, 라임라이터. 예, 라임라이터 요거는 밑에서 가지를 잘라 가지고 위에서 가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지금도 좀 더 낮은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높이 이 지하고의 높이를 한 1m 20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루저. 이제 썬데 브레이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썬데 브레이저. 예, 썬데 브레이저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 하얗게 피가지고 이 빨갛게 예, 물이 드는데, 예, 바닐라 브레이저하고 썬데 브레이저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닌 품종, 라임라이트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꽃이 피게 되면 이 품종은 썬데 브레이저가 아니다. 이 품종은 이 다른 품종이 썼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썬데 브레이저만 가지를 잘라가서 제가 삽목을 하려고 예, 왔습니다. 그리고 꽃이 오늘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려고. 요것도 이렇게 꽃이 큰데 여기 이제 라임라이트고 여기 썬데 브레이저. 이제 색깔이 많이 든 얼리 센세이션 보이는 얼리 센세이션. 이제 여기 얼리 센세이션인데 이렇게 이제 물이 들었습니다. 듬성듬성 꽃이 피고, 예, 꽃이 색깔이 예, 빨갛게 물드는데 세력이 좋고, 뭐 초세가 좋고 세력이 강하게 되면 이 색깔이 잘 들게 됐는데 이게 가을까지 이렇게 빨갛게 들어 빨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 센세이션. 얼리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란다. 얼리 일찍
일찍 가장 먼저 꽃이 피더라고요. 다른 일반 저 나무 수국에 비해서. 조금 전에 보였던 매지컬 킬리만자로입니다. 매지컬 킬리만자로. 뭐 라임라이트나 뭐 매지컬 킬리만자로나 비슷한데, 꽃이 더 크고 조금 더 늦게 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이제 꽃은 보통은 이렇게 꽃이 아주 밀생이 돼가지고 있는 거 하고 꽃이 듬성듬성 있는 거 하고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꽃이 색깔이 드는 거 하고 안 드는 거 하고, 그리고 꽃이 빨리 피는 놈하고 늦게 피는 놈, 그리고 키가 큰 놈, 키가 작은 놈,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품종은 브리셀레이스라는 품종인데, 브리셀레이스. 꽃이 깁니다. 브리셀레이스. 요 옆에 거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제 품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둘리. 둘리 품종은 이렇게 색깔이 잘 들기 시작합니다. 둘리. 이거 매직크 캔들. 봄셀. 이거는 이제 미국 수국 아나벨인데, 뭐 매직크 핑크벨이라 하는 내향성이 강한, 뭐 미국 수국은 다 아나벨은 대단히 강합니다. 여전히 좋은 라임라이트입니다. 라임라이트 다섯 개, 다섯 송이, 다섯 나무. 이게 이제 세력이 강하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꽃이 뭐 열 송이, 스무 송이 피는 게 아니고 50송이, 100송이도 필 수 있습니다. 요게 라임라이트를 작게 만든 리틀 라임. 네, 터치 오브 핑크. 이 터치 오브 핑크입니다. 터치 오브 핑크. 이건 꽃, 이 줄기는 많고 꽃은 좀 작습니다. 예, 그리고 꽃이 좀 늦게 피고. 예, 터치 오브 핑크. 핑크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터치 오브 핑크라는 이름을 붙였겠지. 빅벤. 빅벤도 핑크레이디 아니면 브뤼셀레이스 뭐 이런 것처럼 꽃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매지컬 썸머, 썸머 스노우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매지컬 썸머입니다. 매지컬 썸머. 매지컬 썸머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지컬 썸머. 이거는 이제 매지컬 킬리만자로. 매지컬 킬리만자로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꽃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밀생이 돼가지고, 꽃이 밀생이 돼가지고, 그리고 줄기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매지컬 킬리만자로. 이 썸무스노. 이 매지컬 썸머입니다. 매지컬 썸머. 매지컬 썸머. 하고 썸머스노우하고도 비슷합니다. 색깔이 좀 틀리네. 썸머스노우가 이제 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아나벨 종류는 전부 다 잘라가서 삽목을 했고,
이것은 이 꽃은 예, 꽃송이가 큰 레바나라 합니다. 레바나. 레바나. 전부 다 꽃이 피는 이유가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꽃이 핍니다. 종자 어느 것인지 간에 전부 다 사과, 배 같은 경우도 종자를 만들려고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사과가 달려야지 사과가 그 속에서 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국도 꽃이 피야지 이 수국 열매를, 수국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증식하기 위해서 다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국이 왜 꽃이 오랫동안 가는가 하면 조건이 좋으면 이게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하얀 게 이것은 이제 장식화인데 장식화 예, 장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나비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도 피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솜털처럼 송송송 나는데 이게 아마 수꽃일 겁니다. 이 수꽃의 꽃가루를 암꽃에 이 벌나비들이 수분 수정 시켜주게 되면 수정이 돼가지고 예, 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 수정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꽃이 뒤집어져서 이 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제 수분 수정이 안 된 것은 이렇게 이 손바닥처럼 생기고 손바닥처럼 이렇게 오목한데 예, 수정이 된 놈들은 손등처럼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씨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아직도 위에 좀 덜 된 놈들은 털이 송송송 나 있는데 요 머지않아 다 한보다 수정이 되면 여기 꽃이 다 뒤집어져서 꽃이 가을까지 떨어지지 않고 예, 달려있기 때문에 꽃이 몇 달 동안 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요 나무를 이런 식으로 예, 진짜 나무처럼도 기를 수 있고 뭐 가로수라든지 정원수처럼 이렇게 기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밑에서 가지를 많이 받아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들 앞으로 이렇게 예, 나무를 길러 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저들 로지에 이 두둑을 만들어서 심은 예, 수국 예, 품종들 예, 특성하고 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